안녕하세요. 29년 경력의 자동차 판매왕 출신의 이 카카오톡의 총괄 대표 허프로입니다. 오늘은 바로 시청자분들이 아주 많이 기다리고 계시는 아우디 이 4월 프로모션입니다. 근데 제가 이 아우디 4월 프로모션을 지금 방송을 하는데 이 방송을 하는데 무슨 의미가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왜 그러냐면 1월, 2월, 3월 그러니까 1분기가 이 아우디가 이 폭풍 할인을 해주면서 굉장히 많은 이 적자를 봤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4월 달에는 적자를 더 이상 볼 수 없다 해서 사실상 아우디 월 초에는 지점장들이 아우디를 셧다운하고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우디 프로모션이 이 풀리기를 지금까지 계속 기다렸는데 아직 풀리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화두는 뭐냐? 아우디 차 사지 말고 질질 끄세요. 하지만 여기서 그래도 이 살만한 차종은 몇 개 차종이 있습니다. 그런 차종은 제가 이 별도로 구매 시점이라고 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아우디 4월 프로모션 모아서 흔들어서 이 팍 터트리는 그런 시간을 이 갖도록 하겠습니다. 럭셔리 드라이빙 신차 구매를 위한 대혁명 카카오톡.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꼭 해놓으십시오. 그렇게 되면 아우디가 프로모션이 풀린다든지 BM이라든지 여러 가지 프로모션이 풀릴 때 허프로가 이 추가 이 긴급 방송을 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아우디 4월 프로모션 전차종 이 착착착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우디 구매에 있어서 먼저 이 트레이드입니다. 트레이드는 아우디 차를 내가 타고 있는 차 지금 중고차를 아우디 사업부에 넘길 겁니다. 그럴 때 해주는 추가 혜택입니다. 보시면 A3 뭐 이런 건 2% 그리고 A6는 2% 그리고 A8은 3% 나머지 차종들은 수입 브랜드 타사차는 1% 2% 그리고 재구매 같은 경우는 내가 아우디 차를 구매한 이력이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그 재구매 같은 경우는 A3, A4, A5, Q2 이런 것은 1%고 A6서부터 전부 2% 그리고 아우디 A8은 이 3%입니다. 예를 들어서 아우디 A8을 할인을 받아서 구매를 하시는데 재구매하고 트레이드인이 있다면 할인을 기본 할인 받으시고 플러스 추가로 6%를 더 받을 수 있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청자분들이 이 자동차 모델명에 옆에 뭐 2C5라든지 여러 가지 별도 옵션 코드가 있습니다. 이 옵션 코드는 제가 지금 올려드리니까 보시고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플러스 옵션 그리고 Q4 옵션입니다. 아우디 이트론입니다. 이트론은 17%를 현재 달려가고 있습니다. 실구매가 8,260, 할인은 1,574만원. 22마이 모델이 현재 16%에서 17%를 달려가고 있는데 이 이트론은 구매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이 할인율은 카카오톡 특별 할인과 5종 세트를 포함한 금액입니다. 그 23마이는 시크릿타임 별도 문의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우디의 Q8입니다. 아우디 Q8은 지금 할인이 0입니다. 0. 할인이 아예 없습니다. 아우디 Q8은 구매하지 마시고 질질 끄세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차가 안 팔리고 재고가 쌓인다면 분명히 할인은 폭풍 할인을 해주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 생각에는 분명히 5월, 6월 안에 아우디 폭풍 할인 분명히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계약만 넣어놓으시고 차를 잡아놓은 이후에 질질 끄시기 바라겠습니다. 말일날 혹시 말일 전에 이 폭풍 할인 나올 수 있습니다. 자, 아우디의 Q7입니다. 아우디 Q7도 할인율이 상당히 많이 줄었습니다. 한 절반 정도 줄었습니다. 796만원, 840만원. 역시 8%에서 9%대를 이어가고 있는데 이 모델 역시 지금 구매 시점은 아닙니다. 바로 질질 끄십시오. 아우디의 Q5입니다. Q5 역시 할인이 상당히 많이 줄었습니다. Q5 역시 지금 할인율을 보면 500만원대, 600만원대인데 저번 달엔 1000만원이 육박했습니다. 한 절반 정도 줄었습니다. 이 모델 역시 구매 시점은 아닙니다.
질질 끄십시오. 5월, 6월까지 넘기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Q4 e-tron입니다. Q4 e-tron은 그렇게 크게 할인이 많지 않았던 모델이기 때문에 이 Q4 같은 경우는 구매를 하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Q4 전기차입니다. 시크릿 할인 플러스 5종 세트입니다. 아우디의 Q3입니다. 아우디의 Q3는 굉장히 할인이 많이 줄지는 않았지만 지금 시점에서 Q3를 430만원, 실구매가 4,400만원을 주고 사기는 조금 아깝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 모델은 구매를 하셔도 좋고 기다리셔도 좋고 이게 중간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우디의 Q2입니다. 아우디의 Q2는 할인이 그렇게 크게 더 늘어갈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Q2 같은 경우는 360이고 393만원인데 이 모델 구매하셔도 괜찮습니다. 아우디의 A8입니다. 아우디의 A8도 지금 할인이 조금 줄었지만 그게 굉장히 많이 줄지는 않았습니다. 23년식도 지금 보시게 되면 3,159만원인데 여기에 재구매 트레이드인 6%를 또 받게 된다면 어마어마한 할인이 되겠죠. 아우디 A8 구매 시점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우디의 A7입니다. A7도 할인이 줄긴 줄었지만 그렇게 많이 줄은 모델은 아닙니다. 원래 이 A7은 할인이 많지 않았던 모델이기 때문에 아우디 A7은 구매하셔도 무방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S7 고속능 모델은 별도 문의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번에는 가장 많이 팔리는 모델이죠. 아우디의 A6입니다. A6인데 이 할인율을 보게 되면 15% 그다음에 17%까지 이어지고 있는데 사실상 이 LED 헤드램프가 빠진 모델이 한 28%까지 할인을 해드렸는데 그 모델은 지금 현재 완판되고 있습니다. 아우디 A6가 LED가 빠진다면 이 아우디는 빛의 연금술사인데 좀 둔해 보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 아우디 A6도 할인율이 조금 2-3% 제가 올라갈 것으로 예상이 되니까 아우디 A6는 지금 구매 시점인데 구매를 하시고 말일까지 한번 기다려보시는 것은 어떤가? 아니면 말일까지 기다렸는데 이 할인율이 풀지 않는다 하시면 5월, 6월까지 허프로 예상은 적중합니다. 분명히 6월 안에 폭풍 할인이 이어질 것이라고 예상을 합니다. 아우디의 고속능 S6입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분명히 폭풍 할인이 풀리면 허프로가 추가 방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우디의 A5입니다. A5 역시 할인율이 줄었습니다. A5 역시 계약하시고 질질 끌어서서 그래도 할인이 없다면 5월, 6월로 넘기십시오. S5 이 고속능 모델이죠. 아우디의 정책 하나가 딱 좋은 게 있습니다. 바로 뭐냐면 아우디는 자기 자동차 자사에 대한 품질에 자신이 있다는 얘기죠. 이 보증기간, 워런티가 5년에 15만 킬로가 전차종이 적용이 됩니다. 그리고 아우디의 A4입니다. A4 역시 전달 대비 상당히 많이 줄었습니다. A4 역시 구매 시점은 아닙니다. 좀 기다리셨다가 제가 다시 방송을 할 테니까 구독해 놓으시고 제가 폭풍 할인될 때 방송을 분명히 바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S4 시크릿 할인입니다. 아우디의 A3입니다. A3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시게 되면 할인율이 전달 대비 살짝 줄었지만 이 모델도 이 허프로 생각에는 한 15% 할인이 좀 더 늘어나고 한 17-18%까지 가야 된다고 예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모델도 약간 대기를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S3 역시 시크릿 할인입니다. 그리고 아우디의 R8입니다. R8은 사지 마십시오. 이 모델이면 저는 딴 거 사겠습니다. 지금까지 아우디 4월 프로모션을 알려드렸는데 이 굉장히 어깨가 제가 처집니다. 우리 시청자분들은 이 구매 시점, 구매 포인트를 아주 적당한 시기에 잘 알아야 됩니다. 허프로는 아시겠지만 30년 경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 예상은 거의 90% 적중을 합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 너무 아우디 차는 급하게 서두르지 마시고 한두 달 정도 여유를 갖고 이 구매 찬스를 노리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아우디 차량이 필요하신 분들은 앞에 보시는 걸 쫙 나가고 있습니다. 여기에 전화 주시면 됩니다. 자, 지금까지 이 카카오톡의 총괄 대표 허프로였습니다. 감사합니다.